안녕하세요. 1년 번호 051 8일편 11장 들어갑니다. 혹문채지설한대 자왈 부지하라 지기설자지어 천하야에 기여시저사호인저 지기장하시더라. 或问地之说 子曰 不知也知其说者知于天下也其如是诸斯乎止其长 어떤 이가 채라는 제사의 설 설은 뭐 옛날부터 내려 어디 설 있지 않았어요? 설에 대해서 물었어요. 설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는가 하면 부지하라 난 모른다 모른다 알 수 없다 지기 설자 지어천에 그 설을 아는 자로서가 아는 자로서의 이 천하에 대해서는 아는 자라면 그 설을 아는 자라면 이 천하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이 천하에 대해서 기여시 저 사회인저 그것을 여기에 제시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으리라. 그 설을 아는 자는 이 천하에 대해서 이 천하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다스려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마치 여기에 보여주듯이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어려운 것이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기장 하시더라. 그 손바닥을 보여주시더라. 이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이 손바닥 보듯이 혼하게 알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작 앞서 이제 채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채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뭐 채에 대해서 잘 됐니 못 됐니 뭐 노나라가 이어받은 것이 잘못됐니 잘 됐니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혹자가 듣다가 아 저 채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대한 깊은 설 깊은 어떤 뭐 논지 또 그 깊은 뜻 이게 뭐길래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그러면 채에 대한 설을 제가 여쭤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자는 부지하라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 설이 뭔지 그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설은 취지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어떤 고차원적인 취지가 되겠죠. 취지에 대한 난 모른다 지기설자는 그 취지를 아는 자 그 목적이나 취지나 그 높은 뜻을 아는 자라면 이 천하에 대해서 이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여기에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손바닥을 가르치더라. 손바닥을 가르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먼저, 채지서, 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무왕이 아버지 문왕을 제사 지내는 가장 큰, 5년마다 아주 크게 지냈답니다. 그 가장 큰 제사다. 요거였고. 그 다음에 지기 설자지어 천하에 그 설을 아는 자로서의 이 천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시는 보여주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보여주다. 남에게 보여주다. 전시 아닙니까? 전시회 할 때 했다. 시저 이거는 지어의 줄임말이라는 걸 아주 지어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혹은 지호 혹은 지우 왜? 우와 어는 같으니까요. 지금 백과에서는 완전히 이것만 쓰잖아요. 이제 안 쓰고 그죠? 이걸 대신 쓰잖아요. 지어의 합음자다. 그럼 지어 중복근이니까 저가 되죠. 그래 발음이 제가 아니고 저가 되죠. 그럼 뜻은 뭐냐? 그것을 어디 어디에 앞에 타동사가 나오겠죠. 타동사. 그것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것을 여기에 사 뒤에 뭐 지어다면 시간이나 장소가 나오겠죠. 그것을 여기에 제시해 보여주듯이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자기 손바닥을 지시했다 가르쳤다. 자 사는 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사는 이사자죠. 이사자. 그럼 사는 시야라. 이것도 이것입니다. 여기 이것 그죠? 옳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사는 그 다음에 사야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아아 사는 또 자야라 이것도 되죠. 왜? 이것도 다 아아아니까 되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조선은 자의 자 우든 자 조선은 조선의 독립군과 자 차 사 다 바꿔 써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다. 예, 장은 손바닥 장자고요. 손바닥 장자 알죠? 장 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듯이 아주 쉬운 것을 비유할 때 여반장 여치 마치 반 뒤집다 장 손바닥 손바닥을 뒤집듯이 아주 쉬운 일이다 할 때 여반장이었습니다. 장은 바로 그런 뜻이 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 뜻일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최대한 설 채는 바로 이런 목적이다. 이런 높은 뜻이 있다. 이런 본지가 있다. 그런 설에 대해서 자기도 뭐 알지는 못하지만 공자는 알지는 못한 많은 아는 자가 있다. 만약 아는 자라면 천하에 대해서 마치 여기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천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여기 다 제시해 두시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손바닥도 뒤집어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왕이 은나라를 멸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문왕을 서백이었죠. 서백을 문왕으로 추전하고 할아버지 계력을 왕계로 추전하고 그다음 그 위에 할아버지 고공단부를 태공 혹은 태왕으로 추전하고 이렇게 해서 주나라의 정통성이 있음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채라는 큰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덕으로서 은주 폭군 주가 그렇게 악행을 할 때 아버지는 끝까지 참아내면서 덕을 베풀어서 천하 만민이 다 아버지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어받아서 제가 이 천하를 얻게 되었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천하를 다스릴 때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모든 것을 덕으로 또 모든 왕도를 잘 펴서 모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정치로서 이 정치를 해나간다면 이 주나라가 한없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 본지 여기 설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경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한다면 천하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지 하고 손바닥을 보듯이 쉬울 것이다 라고 손바닥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럼 그 제사를 지내는 건 이제 이건 종묘에서 지냈는데요. 종묘 옛날 종묘에는 소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목 제도 소목. 자 종묘가 있으면 종묘 맨 가운데다가 시조의 위표를 이렇게 씁니다. 위표를 그 다음에 왼쪽 위쪽이죠. 왼쪽에다가 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목.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왼쪽은 소, 오른쪽은 목이랍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있는 쪽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보는 쪽이 아니고. 그럼 이게 오른쪽이 되고 이게 왼쪽이 되죠. 그죠? 왼쪽이 되면 왼쪽을 소, 오른쪽을 목 해서 그건 첫째 시조, 그 다음에 소, 홀, 소, 와, 여기 짝수. 2대니까 짝수 맞네요. 여기 목은 3대니까 홀수.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위패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무슨 대왕, 무슨 왕, 무슨 이렇게 쭉쭉. 그럼 시조시는 높이 하나를 가운데 있고 옆으로 쭉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제사를 지낼 때 이 앞에다가 이제 제상을 차려놓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요거를 소목제도라 합니다. 소목제도. 그래서 소는, 왼쪽에 배치하면서 무엇을, 위패를, 시호. 위패를 묘호를 갖다 세워놓으면서 그걸 소라 그러고 왼쪽에 오른쪽에 세우는 것을
목이라 그러면서 그 홀수 대를 죽여서 이렇게 쭉 하는 것을 소목제도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무왕이 문왕 제사를 크게 지내는 것을 채라 그러는데 그 채를 아까 예대로 노나라 이어받았을 때 관까지의 과정은 지나고서 난 안 보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그 채라는 제사의 그 근본 그 높은 취지는 내 몰라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안다면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라라는 뜻이었을 거야. 그건 그 눈에 빤하게 바로 보일 거야. 그러면 그 뭐겠습니까? 덕으로 다스려라. 왕도 정치를 다스려라. 백성을 사랑해라. 하늘을 두려워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